1세트 동안에 패배를 한 김재우 선수, 신노열 선수에게 어깨도 보면 좀 제대로 된 지지도 선언하지 못할 정도까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 저글링 하나둘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저글링 몇기 때문에, 아, 참, 그, 예, 그동안 그 아주 그 많은 연습을 해왔을, 이 전략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준비된 건 상당히 많았었는데, 김지원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충분히 잘 신경만 썼다라면은, 정찰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극자 한 뼘 차이로 저글링이 들어오면서, 신노현 선수의 노련한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었죠. 자, 예, 리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좀 욕심입니다. 네, 저글링 좀 때려주고 좀 잡아보겠다 하는데 저 구멍. 네. 구멍이 나버렸어요. 야, 저 이제 게으른 드라군 때문에, 드라군이 조금만 부지런했다라면은 그 왼쪽 틈을 알아차렸을 텐데, 네, 그 틈을 허용하고 딱 이렇게 저글링 들어와서 잡힌 것도 아니에요. 점 진짜 한 바퀴 다 돌고 김재훈 선수의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잡혔습니다. 단 한 기의 저글링이 말이죠. 네. 아, 그 저글링 한 기 때문에 참 너무 쉽게 저 이 드라군과 리버의 조합을 맞이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 저글링의 숫자를, 예, 진짜 엄청 많이 뽑아놓은 것만 봐도 아주, 예, 좀 막아놓을 방법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대기했다는 거죠. 네. 만약 이 상황에서 드론만 계속 찍고 신노현 선수가 후반을 도모했더라면, 네, 얼마나 진짜, 아, 진짜 큰일 날 뻔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신노현, 네, 선수가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네, 김지현 선수가 준비했던 공격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김재훈 선수 그것만 좀 안 들켰다면, 분명히 굉장히 멋지게 승부수를 한번 띄워서 상대 에이스부터 꺾으면서 MBC 게임 히어로는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예, 또 이 저글링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이 전략이 들키지 않았었을 때, 예, 그때 공격하는 방법만 그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걸렸을 때 저렇게 많은 숫자의 저글링을 어딘가에 꼬아놓고 빈집털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들어와서 이 신노현 선수는 선택에서 넥서스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앞마당에 오버로드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리버가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신노현 선수가 크로스 카운터를 날려줍니다. 이게 정말 대박이거든요. 이런 식의 선택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신노현 선수가 완전히 지금 자신의 기세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어찌어찌 넥서스만 지켰더라면 좋을 뻔했었는데, 또 저글링들이 너무 많은 숫자가 달려들어오니까, 그렇죠, 프로브가 넥서스를 먼저, 예, 감싸는 생각을 할 수 없었죠. 프로브를 먼저 때릴 것이란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처음에부터 이 김재훈 선수가 선택한 것들은 모두 다 김재훈 선수에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미네랄도 없어서 김재현 선수가 리버 스캔업도 채울 수 없는, 예,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흘러가게 되죠. 이제 미네랄 다 떨어졌어요. 3 남았네요, 3. 네. 저걸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아, 아깝네요. 예, 이 앞마당을 뭐 아주 쉽게 밀어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저 넥서스가 부서진 상태여서 저그가, 아, 이것만 좀 안전하게 막으면 돼 라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넥서스 지키고 뭐 드라군 질러 더 뽑아냈거나 확장 가져갔다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는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 된 농사였었는데, 예, 그 농사, 그 진짜 수박밭에 저글링이 들어와가지고 다 해주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예, 신노현 선수가 모든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신노현 선수의 이런 노련한 대처, 베테랑다운 이런 대처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1대0으로 위메드 폭스가 한 계단 먼저 딛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인데, 두 번째 세트는 그래도 많은 MBC 게임 히어로의 팬 여러분들도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더군다나 이 기념패까지 받은 연보성 선수, 진정한 프로리그 사나이 연보성 선수가 앉아있습니다. 예, 그런 좋은 기념패를 받은 상태에서 또 경기를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참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 성적을 보자면 공구일곱 시즌 15승 5패 엄청납니다. 예, 헌데 이 문제라면은 대프로 투전에서 1승 2패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네. 오늘 한마디로 가장 그 연보성 선수의 그 약점이 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상대는 말씀해주신 그 프로토스 박세정 선수입니다. 네, 반대로 박세정 선수는 베테랑전 성적이 지금 좋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인데 연승도 하고 있고 베테랑전 10전이 70%.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을 박세정 선수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연보성이라고 할지라도 신노현 선수의 키를 이어받아서 2대0 스코어를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 시즌 이 테랑에 진 적이 없는 박세정 선수와 프로리그사는 연보성 선수가 신단장의 능선에서 마주보고 달립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전장인 신단장의 능선의 3시 지역을 연보성 선수가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말이죠. 그리고 9시 지역을 바로 이 박세정 선수가 나눠 가졌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말하자면 이틀간에 걸쳐서 네 번 만났는데 2007년 7월 3일과 2008년 8월 4일 3대 1로 연보성 선수가 앞서갑니다. 예, 연보성 선수가 이 당시에 또 한창 또 잘하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고 원래 이 프로투트 상대로 잘해요. 예, 잘하는데 이번 그 0910 시즌에는 예,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단 그 세 번 만나게 되면서 1승 2패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는데 뭐 이 테란 상대로 그리고 저그 상대로 예, 승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약점으로 예, 보이게 되는 거죠. 예, 여러 번 그 횟수를 좀 더 늘려봤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네. 전략적인 플레이도 곧잘하는 박세정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가 지금 빨리 나가서 상대방 기지 안에다가 가스 견제까지 해주고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맞춰놓고 경기 운영을 하겠다라는 지금 예. 그런 프로브의 움직임입니다. 자, 일찌감치 진열하고 있는 프로브에 일단 잠깐 멈췄다가 예, 멈췄다가 게스트 쪽으로 바로 와서 나 게스트 러시한다 했다 라고 하고 있는 프로브입니다. 네. 3대1로 연보성 선수가 많이 앞서가고 있긴 한데 예. 엄밀히 따지면은 아예 다 연보성 선수가 이긴 겁니다. 그 1패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날 한 번에 다승부가 펼쳐졌던 그런 그 날이었었기 때문에 연보성은 박세정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박세정은 프로리그에서 테란전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뭐 이런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다전제 3전 2선승제 경기에서 2대1로 연보성 선수가 그날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지요. 자, 예. SB를 마음껏 괴롭혀봤던 이 박세정 선수의 프로입니다. 뭐 예전에야 저 게스러시를 당했을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좀 대응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참 쉽게 그 테란이 그냥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대응 굉장히 좋아졌죠. 빠르게 앞마당 가져가주면서 벙커로 막고 시작을 해도 뭐 손해볼 게 없다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어이.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오고 있는 프로브. 네, 프로브가 SCV에게 좀 많이 맞아서 HP가 많이 깎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견제를 지금 엄청나게 해주고 있어요. SCV 빠져나가 프로브가 빠져서 위로 올라가는데 SCV하고는 조우하지 않았습니다. 정찰인가요 첫 번째? 아니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파일럿 뭐 건설하고 로보틱스 예. 올라오고 아니면 뭐 아직까지 가스가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게이트웨이가 건설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박세현 선수 쪽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뭐 혹은 저 아무래도 저 발전 속도가 늦은 그러니까 앞마당을 빨리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테란이니까요. 저 미나랄 쪽을 좀 뚫어놓고 이후에 그쪽 루트를 이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자 뭐야 뭐 이렇게 없어 라는 생각을 연보성 선수가 할 수 있겠죠. 일단 멀티를 박세현 선수는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무것도 지금 없었습니다. KTM 말고는 바로 넥서스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바로 넥서스를 올려주고 있는 박세현 선수인데 일단 한시 쪽에 파일런을 소환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예. 자 지금 저 언덕 위쪽에서 어떤 병력이 추가되는지를 좀 보면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후에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들어간 게 낫겠죠? 야, 우리가 파일럿 건설 허. 네. 오. 네. 자, 일단 그쪽으로 기술을 돌리진 않고 있는 머린들입니다. 야, 야, 이게 대놓고인데요, 굉장히. 네, 멀티도 지금 박세영 선수가 좀 빨리 해줬고 만약 이런 식의 견제까지 이뤄지게 된다라면 예.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자, 살얼음 팔을 걷고 있는 박세정 선수의 프로브가 조심 조심 승부를 죽여가면서 코어가 예. 없기 때문에 아직. 뭐 로보티스가 지금 이 당장 여기에 건설될 지금 상황은 아니고 예. 이제 계속 코어가 올라와 태까지 포토스택가 되게 느립니다. 안만한 그렇죠. 액세스가 있어서 다만 그냥 파일럿 하나만 덩그러니 네. 예. 거기에 뭐 어쨌든 간에 뭐 게이트웨이를 짓던 뭐 로보티스를 짓던 예. 뭐 일단 굉장히 빠른 그런 예.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네. 자 아카데미와 그리고 팩토리까지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보성 선수 네 멀티를 일단 연보성 선수는 하지 않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안만한 커맨드 센터를 먼저 가정한 테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머린 생산해주면서 수비하면서 지금 태클을 올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태클을 올린다면은 저 아카데미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카데미를 올린다는 것이 이게 어쩌면은 저 그냥 메디까지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공격을 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토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앞마당 커맨 센터가 완성이 되면은 그 위에다 캐논러시를 캐논러시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연보성 선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병력 뽑아서 진출이거든요. 예. 걱정 안 해요. 오지. 자, 멕시카나 가치고 예. 나옵니다. 예. 까지 예. 앞마당에 개, 저 팔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앞마당에. 자, 프로토스 앞마당에 팔론이라도 있어야 저 머린들 맞고. 어떻게 보는 건데? 예, 아니 뭐 확장까지 할 때 막 월천씨 보여주는지 뭐가 좀 있어야지 되는데 사전 작업이 있어야지 복선을 깔아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선이 없어요. 일단 이걸 막아야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박세현 선수 이 수가 지금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예예. 예, 예. 뭐 일단 저그 상대로 프로토스 선수가 한번 뭐 이런 선택을 해준 적은 있었는데 테란 상대로 이런 선택을 한 박세현 선수는 지금 처음입니다. 아. 자, 삼질각과 원드래곤. 예. 아 근데 지금 어차피 연부동 선수가 여기에 뭐 이 태풀이 유닛과 그 합쳐서 자 승부를 보겠다. 건도 아니고 자 확장을 약간 늦췄을 뿐 저 병력이 그냥 막히더라도 예, 뭐 큰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벙커와 넥서스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스캔을 뿌려봅니다. 병력 얼마인지 질러 셋 번 들어 셋. 야 날아가 버리네요. 예. 예. 야 진짜 그냥 이 상태로 흘러가게 된다라면은 앞마당에 좀 연보 선수가 피해를 좀 받으면서 예. 프로토스는 아주 부유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예? 이런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박세현 선수의 엑서스컵 하게 했고 예. 프로브도 잡고 뭐야 왜 이렇게 부실해라는 생각을 지금 연보 선수가 할 수 있겠어요? 예. 또 이런 전략들이 자주 나오지 않는 이 전략들이 서로 이 만나기도 힘든 건데 예. 오늘 또 하필이면 이렇게 만나버렸고 벙커! 정면을 그 공략한 쪽이 좀 더 이득을 먼저 보는 거죠. 자 사거리면 양 끝났죠 드라곤들이. 네 그리고 지금 박세현 선수 캐논 이쪽까지 만약에 러쉬를 준비한다면은 분명히 로보틱 스택은 더 느리지 않습니까? 예. 연보 선수가 벌처 마인원만 개발이 돼서 상대방 마인 그 상대방 앞마당 기지 쪽에 매설이 된다면 박세현 선수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네. 자 캐논 이제 커맨센터 완성 되자마자 캐논 소 야 이것마저 또 봤어요? 네 미리 봤어요. 들켰어요. 마인 매설만 되면은 이 마인을 몸으로 또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박세정 선수는 아무나 엑소스가 하기 힘들어지는 것인데 자 마인 예 앞쪽에 매설되는 것까지는 박세정 선수가 그대로 멈춰라. 네. 아 원했던 건 바로 저 캐논을 지어주면서 네. 정면으로는 드라군으로도 예, 공격을 좀 가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언덕 위쪽에 신경 못쓰게 하고 또 이 정면으로도 신경 예, 제대로 못쓰게 하면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네. 이미 타격을 너무 많이 입어버렸어요 앞마당 쪽에서. 그렇습니다. 자 캐논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포지가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네 전략 자체는 되게 좋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먼저 멀티를 선택을 했다라면 병력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박세정의 앞마당 내서처럼 파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예. 멀티를 먼저 선택했는데 캐논이 완성되면서 멀티를 못 먹고 진짜 연보 선수가 완전히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었는데 그렇죠. 연보 선수의 판단이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한번 넥서스를 파괴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박세정 선수는 자신의 생각대로 연보 선수가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예. 진짜 이 양쪽 다 좋은 걸 준비한 건데 예. 먼저 때린 쪽이 더 이득을 보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그 이득을 본 상태에서 이런 캐논 러치라서 피해를 또 최소화하면서 예, 또 장까지 부수고 연보동 선수가 예, 나쁜 거 없죠. 네. 이제 잠시 후 시즌 모드 끝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연보선 선수는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세훈도 이제 안마당 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을 연보선 선수가 더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빨리 이제 제거를 해주고 빨리 안마당 붙여놓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팩트 늘려가면서 자 일자리를 찾은 SCB들입니다. 아이고 자 아까 그 들어갔던 몰래 프로브였죠. 일곱 시적을 먼저 가져가고 있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자, 예, 또 이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확장 두 개를 동시에 건설을 하는 건데요. 네, 염원 선수가 이제 뭐 병력 위주로 예, 뽑아줄지 혹은 또 자신도 빠르게 확장을 가져갈지는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선택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벌처로 저 7시 멀티를 연보 선수가 파악을 하게 된다면 그냥 팩토리 눌려서 미는 선택이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1시에 커맨센터 짓고 막 아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박세정 선수 막 아비토 나오고 막 이렇게 경기가 난장판이 되거든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 시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게이트웨이 추가에다가 맞았어요 밑에 드라군. 예. 아 예. 지금 또 언덕 위쪽을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예. 아, 치고 들어가는 이 공격이라서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하면은 이거 좀 흔들리겠는데요. 네. 자 드라군 3시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팩토리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세훈 선수 역시나 이것만 잘 막아내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7시 돌리면서 기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한시적인 미리 파일을 소환해놓고 있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아 근데 프로브 다 녹아버렸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박세정 선수가 질럿도 없고 셔틀도 없기 때문에 맞기가 되게 힘드네요. 자 그거만큼 박세정 잡 뒤쪽 테러 쪽에 마인 복사 일단은
이게 그래도 막아도 막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언덕 위쪽에 신경을 쓰는 프로토스라서 드라군들이 또 나눠져 있었어요. 아, 지금 박세경 선수의 앞마당은 난잡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된다라면은 연포 선수가 뭘 선택해도 진상이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는 진짜 씻을 수 없는 박세경 선수의 피해예요. 드라군 다 없어졌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죠. 뭐 이미 불리한 상태에서 역전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었죠. 확장 두 개. 하지만 너무나도 이 좋은 시기에 나오는 공격이다 보니까 좀 타율이 있게 되는 거죠. 스피디하게 운영하고 있는 연보선 선수입니다. 자, 저 셔틀에 희망을 싣고 가고 있는 박세정 선수. 네, 단지 뭐 투팩토리에서 뽑은 경력만으로서 이런 상황을 지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한시 쪽이 멀티 가죠. 이제는 팩토리 추가로 늘어났죠. 박세정 선수가 역전하기가 진짜 힘들어졌네요. 지지! 자, 그래서 10분 42초 안에 지지를 선언하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아, 예, 뭐 역시 그 연보성은 연보성이네요. 예, 뭐 오늘 데스러시를 당했을 때 그 치고 나가는 그 방법조차도 좋았었고 이 마지막 공격도 무리를 한 그런 공격도 아니었어요. 예, 공격을 가면서 확장할 건 다 하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초반부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끝장내버립니다. 자, 뭔가 네.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준비된 자들이 다 패했어요. 뭔가를 그 가지고 온 선수들이 말이죠. 네, 진짜 프로토스전이 딱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본 선수가 대처도 정말 좋았고 그 이후에 판단 자체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딱 그 상성상 어떻게 하면 또 상대가 당황할지를 알고 있는 연보 선수. 그랬기 때문에 통산 다섯 번째 백승을 찢는 플레이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대로 경기를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허를 찌르는 공격이 들어가야 예상을 못하는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경기 운영을 해야 이와 같은 또 신승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예. 연보성 선수는 그걸 정말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상대가 움직여주면 백승 못 찢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이제 우르르 나오는 거죠. 연보성 선수가. 야, 예. 아, 저 포지를 지을 만한 그런 자원으로 게이트웨이를 먼저 늘렸고 병력을 두 개 더 뽑아냈다면은 뭐 어쩌지 막아낼 수도 있었겠죠. 매직도 하나밖에 없었고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자원이 그 헛돈을 쓴 게 돼버리다 보니까 정면이 너무 좀 취약했습니다. 헛돈을 안 쓰려면은 이게 좀 일찌감치 네. 진작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린 매직 생산하지 않고 저 돈을 모아서 안마나 커맨 센터. 뭐 이런 식의 경기 양상이 항상 많이 나왔었는데 야, 연보성 선수는 완전 다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이 타이밍에 넥서스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예, 뭐 연보성 선수는 아, 지금 이 겐스러시를 하면은 프로토스는 바로 안마당에 입장을 가져갈 거야. 근데 예, 가면은 된다. 네. 였거든요. 네. 예, 근데 반면에 예, 박세정 선수는 겐스러시 하면은 코멘트 센터를 짓는다. 였는데 코멘센터가 아니라 이 머린 메딕 그 자신을 쓸데없는 곳에 자원을 썼고 말이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넥서스까지 파괴하고 병력도 좀 피해를 주고 프로브가 쭉 내려오는 이런 것들까지 피해를 박세현 선수가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박세현 선수를 역전하기 위해서라면 좀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마당하고 예. 7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7시를 안 하고 박세현 선수가 병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막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죠. 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초반 피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역시나 산전수전 백승을 찍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경기를 치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딱 대비책이 최적화된 대비책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안마나 넥서스를 다시 한번 재건을 하면서 드라곤을 좀 예. 찔러볼까 했는데 마인 이런 식이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스탑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축됩니다. 예. 그렇죠. 예. 또 이 불리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그런 실수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건데 너무나도 좋은 시기. 그러니까 앞마당과 저 위쪽에 있는 그 언덕 쪽 확장에서 자원이 들어오고 나서 유닛으로 환산되기 전에 들어오는 그런 강공이라서 막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보성 선수는 당황을 안 했어요. 만약에 그 상대방 앞마당 에서스의 피해를 전혀 못 주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 그 캐롤 딱 완성되면서 SM을 막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된다면 연보 선수가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득을 연보 선수가 다 봤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대처를 한 이후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나갔었고 그걸 박세현 선수가 막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죠. 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왜 연보성 선수에게 프로리그의 사나이라는 닉네임인지 아마 딱 보이는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프로리그에서 잘한다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이제 공공의 공치진이 16승 5패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그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약점이었던 이 프로토스전에서 그렇죠. 승리를 또 거두게 되면서 프로토스전 우할 승률을 이제 또 다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진짜 오늘 보여준 프로토스전에서는 절대 연버스 선수가 프로토스전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판단이 나온 거예요. 아무나 16승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으면 절대 이런 승수를 거둘 수가 없어요. 네, 자 생각대로 연버성 선수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휘말리고 있는 박세경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을 나란하게 경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자, 잠시 후는 박수범 선수, 박성균 선수가 양박을 터뜨리겠습니다.